나 영감이랑 저기 밥 먹고 좀 둘러보다 왔어. 영감이랑 저기 탕수육이랑 나는 중국냉면 먹고 내가 이제 형이 밥 사줬으니까 내가 커피 살게 해서 꼬르소꼬모 카페 갔다가 꼬르소꼬모 갔는데 또 새가 방앗간을 지나가겠냐고 그래가지고 그 꼬르소꼬모 가구 뭐 인테리어 소품 이런 게 생겼더라고. 그래서 그거 좀 둘러보고 그러고 집에 왔어. 민원 안 만났어. 민원 안 만나고 오늘 진기 형이랑 나랑 만남의 의미는 둘이서 만나는 게 의미가 있었던 거지. 그 내가 이렇게 저번에 동콜미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진규 형이랑 한 번도 둘이서 밥을 먹은 적이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형 우리 왜한 번도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지? 밖에서? 그랬더니 그렇네 이러더라고. 그래가지고 형 이거 끝나면 밥 먹자 그랬는데 영광 갑자기 뮤지컬 들어갔지? 나뭐 하지? 막 이러니까 시간 없다가 그 2월에 얘기한 만남이 이제 성사된 거야. 그러니까 아니 뭐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밥 먹고 이런 건 있었는데 그게 둘이서 본 적이 없었지. 둘이서 이렇게 자주 만날 일도 없었고 둘이서 진짜 둘이서 그래서 그냥 오늘 이제 시간 될때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샤샤샤 만났지. 진짜 웃긴 거 해줄까? 그 꼬르소꼬모 가가지고 인테리어 그 소품 보다가 내가 또 이제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.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몇개 골랐거든. 몇개 골랐는데 영감이 이렇게 보더니 아 형이 사줄게 이래가지고 아 됐어 됐어 형 됐어 됐어 뭐로 사줘 이거를 나중에 그냥 형도 또 이사 가고 그러면 내가 좋은 거 사줄 테니까 그때 괜찮은 거 사달라고 막 이랬는데 형이 사줄게 막 이러는 거야.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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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사준다 그러면 나 마음 놓고 고르지도 못하니까 그냥 내가 사게 냅두라고 그러는데 내가 몇개 골랐어 내가 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형은 이렇게 카드를 쓰. 네 그러면 나도 있잖아 이렇게 아형 됐어 진짜 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진짜 막 이래. 진짜? 아, 내 형이 되게 찝찝했나 봐. 나 집들이 선물 못 사준 게. 내가 아, 형 괜찮아. 애들은 나 사줬고 애들도 다 집도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나도 해주고 걔네도 해주고 이러는 거지. 형뭐안 해줘도 괜찮아. 괜히 부담되게 내가 형 부담되게 만드는 거 싫어. 그러는데 내가 깜짝 놀란 얘기 해줄까? 중국집 가서 거기 진짜 내가 되게 좋아하는 데고 탕수육 진짜 맛있는데 밥을 형이 사줬어. 그래서 내가 커피는 내가 사줄게 이랬는데 커피값이 더 나온 거야. 커피값이 훨씬 더 나온 거야. 한두배 가까이 나왔어 커피값이. 그때 빙수 먹고 그랬는데 거기 빙수값이 장난이 아닌 거야. 그래가지고 그래 어차피 이거 내가 평소면 안 먹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특별한 날이니까 먹자 이랬는데 얼마입니다 하는데 약간 요새는 좀 서로 돌아보는 것 같아. 그간 못해줬던 것들 많이 해주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하고 표현도 많이 하고 되게 응원도 서로 다지고 막 그러는 시기가 되게 찾아왔어. 옛날이랑 좀 다르고 우리 알잖아 그런 예쁜 쓰레기들 그런 거 샀거든. 아주 예쁜 쓰레기들. 용도 불분명 이런 거. 용도 불분명 색감 미쳤고 이런 거 있잖아.
얘 뭔데? 예쁘지? 이게 뭔데? 꽃병이래. 이거 어떻게 꽃병으로 써? 그냥 예쁘니까 산 거지. 기다려, 이런 게 한 두 개가 더 있어. 내가 처음에 이거를 형 그냥 나 하나만 사서 꽃병 할까? 이랬는데 진기 형이 야 아니야 얘네는 얘네끼리 있어야 예쁜 것 같아 그래서 아니야 형 나 하나만 살게 이랬는데 형이 아니야 이거에 세 개 같이 있어서 예쁘다고 그래서 알았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세 개 다 골랐는데 난 형이 사줄 줄 몰랐지 봐봐, 이거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만 사냐고.